이번에 B죠. 자, 우리 차주님, 자, 이 시스템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네, 앞에 프로트 3위는 포카 유토피아 M을 쓰고 있고요. 네. 서브보드 지금 포카 유토피아 M입니다. 네. M이고요. 플레이어는 지금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쓰고 있고, 네. 앰프도 지금 브락스 앰프에 기본적으로 네. 카우디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헬릭스 프로세서 이렇게 네.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어떤 소리를 추구하세요,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취향은 제가 궁금해 네. 생각을 해보니까는 저는 이제 미드베이스의 양감을 좀 많이 좀 좋아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대회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제가 최근에 제가 들었던 방식이 좀 과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느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좀 그 특히 대회 음원 중에서 이제 그 가야금 소리라든지 예. 그 피아노 소리 같은 거 들어볼 때 예. 많이 좀 미드대역을 좀 빼야 되는 거 또 좀 느꼈고 힘이 많이 들어갔구나 그쪽으로 예. 너무 두껍다 너무 두껍게 들어갔던 거죠. 예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무 좀 예. 집에서도 조금 이제 오디오를 좀 하고 있는데 예, 예. 집에서도 아마 좀 취향을 좀 바꿔서 한번 좀 시험을 한번 해보려고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올라온 저 오 다인 에소타 2 자 이 차주님 예,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구성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에소타 2 110의 다인 MW162 차량용 네. 유닛 두 개로 네, 네. 예, 일단 패시브 시스템 패시브 예. 시스템 예. 들어가고 예. 예. 앰프는 이제 아마티 CFB 네. 앰프 하나고 서브우퍼는 SLS300 SLS300 예. 예. 그리고 소스기는 GS9 이라는 예. GS9이요? 예. 예. 자, 추구하시는 소리 성향이 어떠세요? 이 공간에서 이 공간에서 저는 약간 패시브라서 약간 아날로그틱한 소리를 추구하는데 파일로는 아, 어렵습니다. 아, 파이플레이어로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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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패시브를 쓰고 네. 조금씩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날로그틱하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틱.
차님 인터뷰. 자, 이 스피커, 이 저기 차량 시스템 좀 소개시켜 주세요. 아, 예. 저는 좀 스피커가 많은 편인데요. 네. 컨트에는 기본 3웨이 바탕으로 제가 옛날부터 이제 슈퍼 트윗을 썼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포카레에서 나온 스피커를 슈퍼 트윗으로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리어에는 서브우퍼로 15인치 DD 15 한 발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어 스피커가 두 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네렉에서 나오는 이제 8010이란 모델이 그렇죠. 예, 뒤에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욕심이 많은가 봅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많아졌는데 참 극장을 꾸미는 것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아져 버렸습니다. 저기 자동차 극장 이 안에서 어떻게 아, 예. 그거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정작 영화는 잘 안 보고 음악만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떤 소리 좋아하세요? 추구하는 소리? 저는 상당히 깔끔하고 네. 좀 공간감도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저역이 많거나 부담스러운 소리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깔끔한 소리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깔끔한 소리요. 예. 자, 참 다양하죠? 자, 좋아하시는 소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셉을 잡으신 거예요? 저 홈에서 듣는 그 네. 토이보이 형태로 만들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는데 네, 네. 아무래도 차라는 공간 때문에 좀 많이 부족하죠. 예. 저 혼이 지금 저 특이하죠, 저거 유닛 구성이. 아, 저거는 베이마 코엑셜이고요. 네. 그리고 밑에 10C77이고요. 예, 중간에 15H입니다. 예, 스카닝 15H. 15H, 10C77, 베이마. 예, 예. 예. 자, 이 조합 독특하더라고요. 원하시는 소리, 칼라. 아, 평소에는 좀 클래식을 많이 듣습니다. 대평소에 많이 듣는 거라가지고. 네. 제가 이 시스템을 구성하게 된 계기가 네. 저역이 뒤에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앞에서 다 나왔으면 좋겠어가지고 저역이 예. 앞에 좀 구경이 큰 스피커를 넣게 됐어요. 아, 미드 쪽을. 예. 앞쪽에서 다 나오는 걸 구현하기 위해서 앞쪽에서, 했는데 예.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이 차 어떻게 컨셉 잡으신 건가요? 시스템 구축? 이 차는 올 스캔인데요. 네. 그 7000번 볼륨을 좀 줄일까요? 464만원. 네. 그다음에 854만원. 네. 다시 한번. 이 차는 스캔의 그 질감적인 소리 또 이제 페이퍼 폰지에서 오는 특유의 그런 소리가 어우러지는 소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눈달이 많이 들어가고 눈달? 네. 젠센이 향이 들어가요. 코넬에서 젠센 쓰셨군요. 착색이 됐고 네네. PAD라는 약간 무거운 선재를 쓰면서 실택이라는 파랑파랑한 약간 섞여있는 그런 환자시군요. 그죠? 어떤 소리를 이 공간에서 내고자 하세요? 저는 사실 자연스러운 소리이고 약간 심심하지만 그렇다고 심심하지 않고 뭔가 심심하다 싶을 때 뭔가 치고 들어오고 피어오르고 뭔가 음악 듣기 편한 소리 계속 들어도 질리지 않고 빠져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추구하는 소리죠. 그게 어렵죠. 자,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就是说